가장 큰 지금 걱정인 거는 혹시 더 큰 지진이 올까 봐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단층의 상태에 따라서 더 큰 지진이 날지 안 날지가 결정이 되는데 네. 일반적으로 작은 지진이 군발형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작은 단층대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단층 자체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. 네. 약해진 단층이 일순간에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큰 지진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. 이 4.5가 전진이 돼서 또 다른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.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단층의 상태와 크기에 달려있는 거죠. 단층 상태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해저 지진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?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는 현재 운용 중인 해저 지진계가 전혀 없고요. 네. 케이블로 연결된 해저 지진계는 없지만 우리가 임시 관측망이라고 해서 네. 지진계, 해저 지진계를 놨다가 한 달 만에 들어올리고 하는 이런 식의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연구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. 제대로 된 지진계가 아니라 넣다 뺐다 하는 고정도 그렇죠. 지진계로 네. 저희가 네. 이해하면 되는 거죠?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합 한 200여 대가 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제 케이블로 연결돼 있으면 장점은 자료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네.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죞. 물론 과거에 울릉도 앞바다에 해저 지진계가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요. 그 설치 비용이 매우 비싸고 또 고장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국회 지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운용하지 못하게 됐거든요.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 열도에는 굉장히 많은 해저 지진계가 있죠.